여러분, 입맛이 없으세요? 밥맛이 없으세요? 테크노 다육식물원 주인장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요? 그제였나요, 여러분? 아이고, 생각도 안 나네.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이 강된장 만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양이 조금 많게 된 거예요. 근데 맛은 맛있는데, 꿀을 한 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두 스푼을 넣어서 좀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인분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가 조금 달게 됐어요. 맛은 맛있어. 그리고 이제 이 강된장 하는 거는 버전 또한 가지 제가 나중에 한번더 실어드릴 거예요. 요것도 맛있어요. 근데 또 다른 버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재주가 있어갖고 계속 이게 나와, 아이디어가. 자, 여기다가 땅콩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묵은지 된장지짐이가 맛있을까 했어요. 어머, 맛있어. 으쨔, 맛있어. 자, 이거는 이제 손을 저기 닿아야 되니까 이거부터 우리 하자고요. 자, 여러분 이거. 아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나왜 재주가 있는 거요? 아우, 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좀 쉬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어제 멸치똥, 멸치 대가리, 멸치, 응? 소주 넣고, 거기다가 또 고추씨 넣고 제가 이거 맛간장 넣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어머, 여기다 넣으니까 맛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넣으니까 더 맛있어. 이거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까나리 맛간장, 여러분. 이게 이름만 그렇게 만든 거지? 이게 까나리하고 멸치 액젓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나리, 달래, 냉이, 부추. 여러분, 제발 이것 좀 담아요. 맛이 기가 막혀. 자, 이거를 여기다 넣으니까 맛이 환상이요. 응?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중년이 되면 자꾸 우울해져. 우울해지고, 어? 또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고, 막 마음이 심란해지고, 살도 찌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를 이게 막아준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응? 여러분, 이거 좀꼭 담아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 하루뿐이 안 됐잖아. 비린내 1도 안 나. 비린내 진짜 여러분, 내가 거짓말도 아니고, 1도 안 나.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는 몇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근데, 어머! 덮어야 돼. 덮어야 돼. 덮어야지 냄새가 안 나지, 멸치가. 1도 안 나요. 정말로, 나 깜짝 놀랐어. 먹어보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자, 너 이만큼 가라. 자, 이게 여러분, 5리터잖아요. 5리터. 5리터에 지금 뭐냐면 간장이 두개 들어갔어요. 두 개. 자, 이게 몇 리터라겠지? 여러분, 1.4리터. 1.4리터가 세 개, 두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세개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멸치하고 멸치똥만 들어가면 맛이 좀 덜하잖아요. 우리의 또 멸치 양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멸치가 자, 이 5리터에 들어가는 멸치똥, 멸치 대가리의 양은 600g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600g 들어가면 맞아요. 이렇게 600g. 이렇게 국내산으로 해서 쩐내 나는 거 말고 이제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육수 낸다고 해서 나쁜 거 쩐내 나는 거 쓰면 다 맛도 없어. 뭐든지 그래요. 모든 식재료도 그렇고 뭐든지 이런 음식을 할때 원재료가 맛이 없으면은 다 맛없어, 다 맛없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원재료가 맛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멸치를 넣어야잖아. 이제 멸치를 넣어야 되는데 이 알을 어떻게 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왜 따로따로 해놨냐면
자, 여러분, 이게 600g인데, 이게 한 300g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한 번에 다 볶으면 안 된다고요. 자, 이거를 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반을 나누셔, 이렇게. 그래서 이 후라이팬에다 볶는데, 철제로 된거 말고 여러분, 이렇게 코팅된 걸로 볶으세요. 왜냐면 이게 덜 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갖고, 이거를 이렇게 볶는데 17분을 제일 약한 불에서 볶으면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 봐봐. 소리 들리죠? 이것도 참 힐링이 되겠다. 내가 한번 해드려 볼게. 소리 들어봐요. 어때요? 응? 여러분. 소리가 경쾌하죠? 예. 자, 여러분 봐봐요. 이 멸치는 여러분 봐봐요. 뭐를 설명하려냐면, 자, 멸치 대가리와 멸치 똥이 있는 거는 여러분 제가 10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한테. 10분만 볶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약한 불로. 제일 약한 불로 10분. 얘를 10분을 볶으시면 되는데, 멸치를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그몸 전체가 있는 국물용 멸치를 볶으실 때는 17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를 17분을 하셔야 합니다. 아우, 여러분이 우리 있잖아. 스트레스도 딱 쌓였는데 이걸 들으니까 기분 좋다. 봐봐. 아유, 좋다. 달그락. 아우, 좋네.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여러분, 17분을 제일 약한 불에 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자고요. 자, 넣읍시다. 아이고 이쁘다. 색깔도 이쁘네. 그쵸, 여러분? 아우, 예뻐. 응, 색깔도 예뻐. 와우, 이쁘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사실 음식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병을 고쳤는지도 몰라요. 음식을 워낙 좋아했었어요. 저는 모르고 사슴고기도 먹어봤어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우리를 속였어. 그게 무슨 소고기라고 그러셨어.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어리니까 엄마가 소고기라 하니까 그냥 먹었는데, 아,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질겨갖고, 아우, 왜 이렇게 질기지? 뭐 그래.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사슴을 어디서 구해, 고기를 구해. 사슴을 우리한테 음식을 해줘. 우리 엄마는요, 음식의 달인이에요, 달인. 저는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음식 잘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놔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자, 아유, 진짜 멸치 너무 예쁘게 덮어졌다. 17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멸치 통째로는 17분. 17분. 소주 한 병.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봐봐요. 이걸 넣어야지, 이제, 얘를. 넣어야지. 아유, 이 소리 좀 들어봐. 기분 좋아져. 좋다,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거를 소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좋은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를 3개월 숙성을 받게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3개월 숙성을 해서 밖에서 베란다에다 한 다음에, 아, 만약에 여름이 일찍 오면,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몇 월이죠? 우리가 지금 1월인가요? 2월, 3월, 그러면 4월이 되겠네? 아, 4월이면 괜찮겠다. 4월쯤 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여러분, 저기,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시정할게요. 간장이 더 들어가야겠네.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시정을 해놓을게요. 간장 여러분, 가득 채우려면 하나 더 들어가야겠다. 그거는 제가 더 시정해놓을게요, 여러분. 하나 더 들어가야 돼, 하나. 왜냐면 저는 뭘 하면은 좀 가득 채워갖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넣어봐서 수정을 해놓을게요. 고추 씨도 내가 봐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돼. 한 컵 들어갔는데 조금 더 넣어야지. 어머, 맛있더라고. 아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한 3개월 이상 된 다음에 걸러서 이 장기 보관하는 거는 여러분 폭폭폭폭 한번 끓여야 돼요. 그렇게 끓일 때 미원하고, 아니, 미원이라네. 저기 미나리하고, 냉이, 달래, 그 다음에 부추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맛간장에다가, 그리고 표고버섯도 들 거고요. 사과, 배도 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거를 넣으면 여러분 뭐냐면, 밖에다 놓으면은, 이제 뭐냐면, 오래 못 먹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5리터에 가득 간장이 안 찼죠? 아마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더 넣어야 될 거예요. 1.4리터를. 그거는 제가 이따 수정해서 넣을게요. 아유, 맛있더라고. 꼭 제가 수정해서, 그, 저기, 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이쪽으로 가봐요, 우리.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 더 설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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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 이거 성공했어. 우리 여러분들. 이거 토스트, 이거 제가 그 소스 만들었잖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머, 여러분 나 이제 깜짝 놀랐어. 토스트를 먹는데 소화가 딱 돼버려. 자, 여러분 이거 이틀인가 3일 됐죠? 이틀 됐나요?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만드는 거. 그지만 이거는 식빵은 좀, 이 봐봐, 여기 약간 눅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 뭐냐면 이 식빵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어머, 내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네. 이걸 넣어놨어. 그래갖고 오늘 배고파. 가게에서 일 너무 막 거기서 나를 샜더니 너무 힘들고 배고파. 이제 막 탄수화물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아유, 어떻게 할까. 나 전자레인지에 들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후라이팬에다가 이게 버터가 있었으니까 제일 약한 불에 코팅돼 있는 데다 하세요. 제일 약한 불에다가 여러분 이거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다시 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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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맛있어. 맛있고 그 다음에 소화 100% 딱 되고, 이야,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 소스 맛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딸내미 해줄 거예요. 이거를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그 우리가 사서 먹는 거는 보통은 다시 겨 먹으면 맛없잖아. 어머, 이거는 맛있어요. 나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해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꼭 드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여러분 꼭 우리가 건강하려면 육수 해야 돼. 내 육수 이거 알려줬잖아. 이거 양배추 꼬다리 버리지 마요. 육수할 때 써요. 무? 다 모아놔. 그래서 냉장고 저 김치냉장고에다 넣으면 좀 오래 가요. 그냥 냉장고에다 넣으면 오래 못 가. 그리고 여러분 봐봐. 무도 이렇게 차투리도 냉겨놔. 그 하는 거 하고 당근. 이렇게 당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당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뭐지, 그 양배추 같은 거, 짜투리 같은 거 다 이렇게 쓰고, 표고버섯 육수에다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다시마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약초가 지금 봐봐요. 약초가 몇 가지 안 들어갔어요, 여기. 그래서 야채 맛이 더 강하고, 이 멸치 맛이 향이 강하고, 여러분, 이렇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육수가. 육수가 너무 맛있어.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육수에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응? 육수에 약초도 넣어서 하고 채소도 해갖고 이 국물을 마셔야 돼. 응? 여러분, 응? 제발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젖골목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약초가 안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적어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 지짐이 냄새가 너무 좋아. 얘를 볶아갖고 강된장을 제가 좀 이따가 이거를 그 저기 뭐야 된장찌개도 끓일 거예요. 그걸 이따 한번 보여드릴려나 모르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 여러분 봐봐요. 어머, 막 있잖아요. 왜 그 수확 냄새가 막 집안에 다 진동이야.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요. 한 장 나왔어. 진짜 진짜 여러분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얇은 팬이 얇은 거예요. 얇은 거. 이게 얇은 거예요. 워낙 지금 뭐 음식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릇은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엄마가 예전에도 식당을 하셔갖고 저도 막 그냥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맛그릇을 쓰는 게 좋아해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 수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이제 예쁜 그릇도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난 지금 돈이 없어요. 다육이 유지비도 안 벌려. 빚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다가 아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한번 또 얘기를 해야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갖고 지금 966명인데 제가 시청 시간이 거의 4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마 한두 달 안에 시청 시간도 4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뭐, 이제, 그, 4천 시간이 되고, 뭐, 그, 저기, 그, 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면, 뭐, 이제, 수입은 얼마는 안 되지만, 제, 뭐, 성취욕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1,000명이 됐다. 그런 거고, 또 우리 고양이들, 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또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어떻게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자 우리가 묵은지는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아주 오래된 묵은지 있잖아요. 그거는 씻어서 쌀뜨물이나 이런데 담궈서 그거를 원래 그 한 6시간 정도 담궈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헹궈서 묵은 내가 안 나게끔 하루나 이틀 정도 담궈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된장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짜면 안 돼요. 그 김치 묵은지 자체가 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다 식은 것을 왜 먹냐. 거기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덧입혀서 우리는 섭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성분들을.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분들을 우리는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이 묵은지는 짜지 않았고 이렇게 군동내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바로 씻어서 했습니다. 근데 오래된 묵은지 그런 거는 군동내가 나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를 담궈 놓으십시오. 물은 요즘 같은 날씨는 하루에 한 번만 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여름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시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묵은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물 총량은 2리터입니다. 배추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 꼭지 봐봐요. 꼬다리 안 버렸어요. 자 이거는 꼬다리를 쓸어서 먹어도 돼요. 이게 영양성분이 좋아요. 버리지 말고 육수 끓일 때 이렇게 같이 넣으십시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으시고 이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좀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 머리를 자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먹기가 편해. 이렇게 그래서 잘라서 먹기가 편해요 여러분. 이거는 졸이면 졸일수록 맛있잖아요. 내일이면 더 맛있고 그죠? 이거 봐봐봐 얼마나 맛있겠어.
내가 나중에는 그냥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음식하는 거 그냥 딱 그냥 앉아서 이렇게 화장하고서는 이쁘게 옷 입고서 내가 보여줄게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 예? 여기 테크노 다육식문원 여기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제 어디 못 나가. 어? 왜냐하면 난 맛있는 거를 많이 많이 알려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알려줄 거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배추 묵은지 배추는 두 쪽입니다. 두 쪽을 머리만 자르셔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라. 그런 다음에 여기다 놔. 이렇게 놔서 밑에다 깔아. 깔은 다음에 봐봐요. 자, 여러분 봐. 육수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육수에 약초가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물은 2가 돼야 되고 육수는 1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넣는 거에는 뭐냐면 이 육수가 약초가 몇 가지 안 들어갔어요. 젖골목하고 젖골목하고 그 다음에 산사육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협계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가피 열매 그렇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약초가 별로 안 들어갔을 때에는 물의 양은 1이고 육수의 양은 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이런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육수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니면 해독 안 돼요. 이렇게 양파, 파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 몸은 작고 노화가 되고 우리 몸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육수는 2리터에 약초가 별로 안 들어갔을 때는 자 물량은 2리터에 약초가 별로 안 들어갔을 때는 물은 1이고 육수는 1입니다. 1대 1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이 강된장. 여러분 제가 이거 수정해놨어요. 꿀 두 개 아니고 하나로 수정해서 너무 좀 달더라고. 하나가 맞아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 스푼 이렇게. 저는 여기에 세 스푼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두 스푼만 드세요. 두 스푼을 넣고 너무 싱거우면 한 스푼을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강된장은 두 스푼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절라면 한 스푼을 추가하십시오. 어머, 여러분 나 이거 맛있을 줄 몰랐어.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맛간장. 자, 이 멸치똥 그거를 아직 뭐 되지도 않은데 넣은 이유는 이거는 그냥 괜찮아요. 아무 때나 먹어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체에 걸러서 이거 두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까나리 맛간장도 두 스푼 넣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어떡하냐. 진간장 두 스푼. 액젓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아니, 우리 딸내미 그 친구가 제 요리 이거 음식 하는 걸 잘 보나 봐요. 아유, 너무 고마워 죽겠어요. 재밌다고. 그런데 이런 액기스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액기스가 없으면 올리고당으로 하면 되고요. 올리고당. 그다음에 올리고당도 없으면 여러분 설탕인데 설탕이 흰 설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뇨나 막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원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실 액기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궁금했었나 봐. 자,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이런 다음에 여러분 이게 20분을 강한 불로 끓이십시오. 자, 이게 좀 두껍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물이 금방 졸아요. 그러니까 물이 금방 졸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보통 15분에서 20분을 아주 세게 센 불에서 끓이셔. 센 불에서. 센 불에서 얘를 끓인 다음에 이제 중간 불로 줄여요.
중간 불로 이제 줄여갖고 몇 분을 또 끓이냐면 12분을 끓여요. 그런 다음에 불을 딱 꺼요. 아니면 안 꺼도 되고. 그래서 양파 하나, 대파 한 대, 고추 5개에서 6개 넣고요. 마늘은 여러분 넣으려면 조금 넣고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런 된장 요리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이십니다. 저는 안 넣어요. 안 넣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드시려면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마늘을 안 넣는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또 퍽퍽, 이제 봐봐.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안 한겨.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5분이나 10분, 10분, 10분이면 끓이면 돼요. 이제 퍽퍽퍽퍽퍽 끓여.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봐봐요. 들기름. 들기름을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을 드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미원을 약간 넣으셔. 미원을 약간 넣어야 돼. 근데 이건 안 넣어도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여기에도 약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 육수를 잘 빼놔갖고, 그래도 이제 너무 맛이 없으면 그거를 좀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기억하는 거는 강불 20분, 중불 12분, 거기에서 여기 저기 양파 하나, 파 한 대, 그 다음에 고추 5, 6개 넣고 또 뽀뽀뽀뽀뽀 5분에서 10분을 끓이고, 거기에 들기름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원을 약간 넣으려면 넣어라. 그 얘기다. 그죠 여러분? 참기름은 여러분 지금부터 끓일 때부터 드세요. 양파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대파하고 이런 거 다 넣었잖아요. 이제 이거 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얘네들 이제 맛있는 국물이 나올 때 들기름이 어우러지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추가 이 배추를 금방 씻어서 하는 것도 너무 이제 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강된장도 한 두 스푼만 일단 넣어보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 묵은지 지짐이 여러분 그냥 막 밥이 술술 넘어가. 우리 이렇게 먹어야 돼. 어디 가서 우리 딸내미가 어제 쌀국수를 먹자고 해서 나는 갔는데 나는 별로 못 먹었어요. 난 이런 게 좋아. 이걸 먹으니까냐 속이 깨우냐.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묵은지 지짐이 알려드렸고, 우리 지금 멸치똥, 그 다음에 멸치 대가리 이렇게 맛간장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이따가 저는 만날게요.